어제 한동훈 대표로서는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었던 국회 본회의 모습,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와서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걸 두고 단일 대화가 무너졌다고 지적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체제의 싹수도 놀았습니다.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의총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이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단결해서 그걸 막아낸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게 꿈이 소박하시네요. 그렇게까지 해석할 문제는 아니고 약간 착오가 있었다는 정도는 들었습니다. 제 입장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요. 저는 이 지금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그것이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 입장에 변함이 없고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 원래 108석, 8표 똘똘 뭉쳐서 이거 민주당 강행 처리 막아내자라고 어제 의원총회에서 얘기했는데 찬성, 그러니까 정확히는 반대가 104표였고 그러면 이탈표가 안철수 의원 빼면 적어도 3표 아니냐라고 했는데 박성민 비서관님, 그 한동훈 대표는 착오라고 했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걸 이게 똘똘 뭉친 단일도가 똘똘 뭉친 게 끊어진 게 아니라 실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실수를 할 만한 건인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한 분은 뭐 한자를 잘못 썼다 예. 그러고 그다음에 또 그 일부 익명의 관계자는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특검법 제2건 이 안건을 보고 나서 제2에 찬성한다라는 의미로 가결표를 던졌다. 그러니까 잘못 그거를 해석해서 가결표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약간 기본적인 내용 파악도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게 뭐 실수다, 뭐 이탈은 아니다 이렇게 막기에는 어쨌든 기본적인 실수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소양 기본적인 소양을 좀 의심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는 뭐 이탈표가 많을 거라고 뭐 야권에서 그렇게 크게 기대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음 턴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게 될 텐데 지금 열어놓고 있는 것은 어쨌든 수정안을 바로 발의를 할 거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이미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고 특히 제3자 추천권을 기본으로 한 그런 특검법을 발의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민주당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아주 전향적으로 한동훈 안으로 그럼 우리가 발의를 할 테니까 동의해라. 대통령까지 한동훈 대표가 설득을 해와라. 이렇게까지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갈등은 물론이고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노선에 있어서도 굉장한 시험 때 오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한 명은 기표 과정에서 갑을 혼동했다. 초선이 있고 비슷한 실수를 그러니까 아까 박성민 비서관 말씀처럼 원래 본인의 뜻은 반대표를 던져야 되는데 야당처럼 찬성표 던졌다. 이거는 그냥 단순 실수다. 한동훈 대표도 착오가 있었다고 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 우리는 단결해서 이거를 폐기시켰고 단일 대우 무너졌다. 꿈이 소박하다.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어서 다음 화면도 만나볼게요. 그 서정욱 변호사님. 사실 전당대회 본인이 출사표 던진 시점에 한동훈 대표가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중재안 수정안이었는데 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굳이 이어갈 실익은 없다.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 한동훈 대표가 한 발 물러선 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일단 먼저 이제 이거 이탈표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이거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이거 무효표가 나온 거 있죠. 무효표는 이제 저는 이탈표를 안다 봅니다. 어차피 이게 무효나 반대나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3명이 이탈했다 보고요. 그중에 이거 안철수 의원인데 그 본인이 뭐 밝혔으니까 2명 정도가 이탈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걸 실수를 무조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초선들이 긴장해서 투표하다 보면요. 상당히 좀 혼동이 빠질 수도 있다 봐요. 너무 게 아니다. 뭐 그렇게 100% 믿을 수도 없지만 따라서 이제 그 뭐 만약에 어떤 분들은 자국의 김재섭, 한지아 이런 분들이
혹시 이게 찬성한 게 아닌가. 그런데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미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대안을 제시하면서 본인들이 공개적으로 나는 이게 반대한다 그랬거든요. 민주당은.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몰래 표를 던질 일은 없다. 따라서 이게 누가 던지지 색출은 어렵지만 진짜 이게 실수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색출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 김재석, 한지아 이런 분들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질문하신 거는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전 대표죠.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안 하겠다 했잖아요. 한동훈 제3자. 대표의 제3자 특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죠. 이재명 전 대표. 그렇죠. 그런데 굳이 미리 우리 국민의힘에서 미리 이렇게 발의할 필요는 없다. 저는 전략적으로 지켜보면 된다 봐요. 예. 민주당하고 뭐 민주당에서 그걸 받겠다고 협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게 발의하면 몰라도 먼저 국민의힘이 특검법 발의할 이유는 없다. 예. 지금 이게 전략적으로 지켜보면 된다 봐요. 알겠습니다. 뭐 최상병 특검법 이탈표에 대한 얘기 함께 오늘 이른바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제 신주류와 기존 친윤 간의 얘기 여전히 물밑에서는 신경전도가 기싸움이 있지 않냐 휴전 상태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